감독으로서의 또 손예진 배우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가 조금 궁금해서요.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. 네.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서 손이 이제 질문을 그 손예진 씨가 이쁘잖아요. 이쁘면은 연기자 되는 데는 유리합니다. 예. 왜냐면 관객들이 이쁜 연기를 좋아하니까 감독이 연기를 선택할 때 이쁘면 눈에 띄어요. 그죠? 또 신인 경우. 근데 연기자 되면 유리하는데 연기자가 되고나서는 상당히 불리한 게 이쁜 얼굴입니다. 왜냐면 이쁜 얼굴은 관객을 심어치지 말아야 돼요. 연기를 만약에 못하면 아, 아깝다. 얼굴만 이쁘구나. 이런 소리 듣게 되고. 또 연기가 고마운 것만 해도 아이, 얼굴 이쁘니까 연기자가 있겠지. 배우가 있겠지. 이렇게 평가가 돼요. 그래서 상당히 힘들게 사실은 이쁜 얼굴입니다. 근데 그것을 극복하는 연기자가 이제 손예진 씨 같은 연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. 그 손예진 씨한테 어디에서 사회자가, 개막식의 사회자가 물어봤어요. 그 앞에 부천국제 판타지 영화에서 이 손예진 씨한테 독보적 손예진 이렇게 독보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대답을 너무 근사하겠어요. 모든 연기자는 각자가 독보적이야. 그런데 그 깨달음이 어려서 대업 시작할 때부터는 아닐 거란 말이죠. 네? 아, 이 내가 배우가 되긴 됐지만은 내가 독보적이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시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때가 언제쯤인지. 너무 어려운. 근데 저는 정말 그 독보적이라는 말을 처음에 딱 들었을 때는 우와 너무 멋있다 진짜 배우로서 한 번쯤은 듣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 감독님도 아시겠지만 독보적인 배우분들이 너무 많아요. 제가 존경하는 선배 선배님들 다 너무 많아서 정말 독보적인 배우라고 다 칭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부터 여기 지금 무대가 모자랄 정도로 아마 모자랄 정도로 정말 많은 배우들이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저의 색깔이 조금 독보적입니다.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. 네,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 말이 너무 황송하고 스스로는 잘 모르겠습니다. 아까 지금 또 안 할게요. 아까 이제 처음부터 연기자가 되고 싶었다고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개 이 연기자가 되고 싶은 것은 자기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고 나도 저런 연기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주위에서 부추기도 굉장히 예, 뭐 얼굴이 있습니까? 배우래라 이런 말을 듣고 살았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그러면 그런 말을 듣고 살았지만은 연기자가 되시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주셔도 근데 본인은 그런 말을 듣고 연기자 연기를 보니까 아, 나 배우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거라고 그러죠. 네? 네. 그 때가 나이가 몇이에요? 저는 뭐 누가 연기자가 되려라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. 그냥 저는 속에서 뭔가 되게 많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. 되게 내성적인 나이였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이렇게 좀 너무 많은 감정들이 있는데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말도 설명하기도 어려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뭔가 연기자가 되면 어떤 표출하는 감정을 표출하는 어떤 그런 직업이니까 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. 그래서 얼굴도 뭐 그렇게 나쁘진 않고 하니 연기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네,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. 네, 감사합니다.